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도 민트 세트에 대해서 좀 아는 데까지 좀 구독자 여러분에게 가격과 발행량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에 담아 올려봅니다. 보고 계시는 것이 2018년 한국주화 민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트 세트가 되겠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에 나온 발행량, 여기 이제 666원, 6개종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6개종에 대해서 발행량을 우선 말씀드려 보면은 1원짜리가 2018년에 10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10만 개. 5원짜리도 이제 10만 개 발행이 됐네요. 5원짜리도 1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 5원짜리도 10만 개 발행이 됐고, 10원짜리는 5천만 개 발행이 됐네요. 5천만 개. 억 단위가 넘어, 심지어 3억까지 발행되다가, 5천만 개라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원짜리가 이제 5천만 개가 됩니다. 50원짜리는 600만 개 발행이 됐어요. 600만 개. 저도 이 18년, 50원짜리는 그냥 하나는 기본에 갖고 있지만은 전혀 시중이나 뭐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50원짜리 2018년도가 600만 개 발행이 됐는데 아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18년도 요것이 참 비싼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요 18년도가 요거 3천만 개 100원짜리가 3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전혀 이건 볼 수가 없고 이게 8,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구입하시자면은 가격이 8,500원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500원짜리가 이제 6천만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민트 세트에 나오는 6개종 동전은 시중에서 벌써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 수량이 대체적으로 작다 보니까 시중에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드려보지만 이 100원짜리 미사용은 개당 지금 소매 가격이 8,500원을 주셔야 삽니다. 8,500원을 주셔야. 네, 8,500원을 주셔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요것을 롤 자체를 내놓은 서울 쇼핑 하우징이 되는 데서 그 내놓은 가격을 보니까 2018년도 100원짜리 롤한 개가 98만 원에 나와 있네. 98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 8,500원 요 하나야 8,500원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품절인데 요것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지뱅크 코리아라고 우선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 가게에서 8,500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하나가 지금. 그런데 품절이에요, 품절. 없어서 이제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 이제, 민트 세트 하나가, 나와 있는 곳이 이제 드디는 없습니다. 예. 옥션 건 서울
화폐를 다루는 옥션에서는 6만 3천이 나와 있네. 6만 3천 원. 게다가 이제 배송비가 들어간다. 배송비가 뭐 4천 원을 집어넣네. 4천 원. 그만 7만 원 돈 거진대. 이걸 하나 이제 사시겠는데. 그렇습니다. G마켓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8만 원까지 나와 있네. 8만 원. 요 민트 세트 하나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2018년도 민트 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데, 요것이 이제 두 종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종류. 해외 이제 정종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다르냐면, 660원에 대한 그돈 배열도 다 같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해외 정종용이다 보니까 우린 한국의 주화라고 했는데 영어로 썼는데 영어로.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 못 보여드리는데 영어로, 요 한국의 주화인데 영어로는 이제 한국의 주화를 영어로 이제 써놓고 여기 뒤에 이제 그 주화금 명세서에도 이제 영어로 이제 기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자체는 그 해외 정종용이나 일반용 그 민트 세트나 동전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정종용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수량이 작겠지요. 수량이 작겠지. 역시 이제 작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6.58판인데, 해외 정종용은 얼마의 가격이 나와 있느냐면 48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 정종용 2018년도 민트 세트 하나가 48만 5천 원에 나와 있네요. 제가 늘그 동전 그 영상 올려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키포인트가 여기 1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이것이 2018년도 3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중에서 전혀 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 그 수집가들 손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해외에도 많이 나갔을 거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요 100원짜리 2018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돈으로 666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봐도 포장은 뭐 전혀 습기 같은 건 침투를 못하게 이렇게 주화의 명세서라고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2018년도 500원짜리를 민트세트를 가지고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요것이 이제 판매될 적에 6월 14일에 이제 판매 시작돼가지고 15일 만에 5만 개가 이제 다 나갔다고 합니다. 5만 개. 15일 만에 5만 개가 이제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2주 만에 이제 다 나왔게 되겠죠. 그리고 2차에도 5만 개를 또 판매했다고 합니다. 2차에. 따지면 이제 10만 개가 되겠습니다. 10만 개가. 그 당시엔 개당, 저도 오늘 이제 샀지만 한 7,400원 요거 하나. 개당 7,400원에 한국은행에서 이걸 팔은 겁니다. 요것이. 이게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는요. 18년도. 한국은행. 그렇습니다. 18년.
제가 요걸 구입을 해가 해야 된줄 아는데 하나를 아들을 줬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8년도 요것은 이제 19년도가 되겠는데 19년도는 가격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18년도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은 해외 정종용으로 발행된 것은 지금 그 48만 5천에 나와 있습니다. 48만 5천 원에. 몇 포인트라는데요. 18년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가격이 지금 8,500원에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품절. 요 100원짜리 하나가 8,500원인데도 품절이에요. 품절.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그죠? 2018년도 100원 롤 하나 가격이 98만 5천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네. 98만 원, 98만 원. 롤 하나가 98만 원에.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알지만, 해외에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네. 해외에도 이제 배송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 민트 세트의 그 가격과 발행량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찾아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21년도는 저도 그때 그걸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이 아직 뭐 마비됐다 그래서 뭐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줄여 볼게요. 구독을 안 누르신 분 한번 눌러주시고 좋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